아이고 아이고 아직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엑시손보 21% 어린이보험 할인 이제 끝나죠. 두 번째로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축소가 되죠. 수술비 보험 매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간 1회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엔사 치아보험 정말 저렴한데 판매가 종료가 된다고요. 앞으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정신없이 정말 바쁩니다. 어저께도 정말 11시 12시 정도에 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문의도 주시고 또 요즘에는 소개를 너무 많이 시켜줘서 다시 한번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저 보호망 가입도 가입이지만 저 보호망이 항상 제 철학이 있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신속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 보호망이 청구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가입도 이번 달에 평달 대비 정말 3배 몇 배라고요? 2배도 아니에요. 3배 이상 지금 가입 실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입보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매끄럽게 잘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보호망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 보호망이 12월 초부터 항상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수술비 보험이 일단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뀐다. 자부상이 지금 80만원, 70만원, 50만원 가입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축소가 된다. 세 번째, 하나손해보험 21% 할인이 내년부터는 할인 적용이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돼서 보험료가 많은 부분 인상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말 가성비 좋은 N사 치아보험이 12월 30일 내일이죠. 내일 후면 또 한 살 더 먹네요. 자,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 뭐 보장, 축소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예 상품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동종업계 치아보험 많이 아직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너무 싸요. 너무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도 임플란트도 150, 브릿지, 틀리 150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보존치료. 네, 그래서 두 부자로 해서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일단은 업계 누적도 보존치료는 300,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 또한 내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꼭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내년 23년에 가입하면 안 되냐고요? 내년에 가입해도 돼요. 하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농협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가 종료가 되니까 가입을 못하겠죠. 그리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도 21% 할인이 엣지손보 아예 할인 적용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소폭 아니에요. 대폭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부상위로금 내년에도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80만원, 50만원, 70만원 가입이 되는데 내년에 30만원이면 정말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되고 매 사고가 아니고 연간 3회로 축소가 되죠. 그리고 단독 사고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 적용을 안 받으면 자동차 부상위로금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비 청구할 수 있는 자부상이 내년에는 일단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일단은 올해 안에 내년에 철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간 가입하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올해 안에 무조건 발을 담그셔라. 이렇게 과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내년에는 여러가지 이슈사항도 있어요. 무해지 저해지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여러가지 이슈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들 아직 뭐 소폭 인상이 되고 어떤 보험사는 인상이 되고 어떤 보험회사는 오히려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불투명하거든요. 저 보험왕이 확정적으로 이 네 가지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수술비보험, 자부상 80만원, 이 30만원 축소가 된다. 이 네 가지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골든타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 보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넘어가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일단은 알고도 가입 안 하면 나중에 큰 후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오늘 내일 48시간 지금 이틀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좋은 시기 때 이왕이면 저렴하고 보장 좋은 내용들로 같은 가격이라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